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유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2016년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한 해를 보낼 때면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을 씁니다만 2016년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라는 건데요. 이런 일들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은 우리의 사회 경제적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2016년이 이제 오늘까지 포함하면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기대할지 궁금합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2016년 마지막 방송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YTN 라디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탄핵 심판 대리인들, 법률 대리인들이죠. 만났다고 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다음은 첫 번째 만난 자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신의 무고함 여전히 강조했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 어제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가량 이중환 변호사 등 그 대리인단 9명 등과 이제 첫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 이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나도 모르는 부분이 기정사실로 되는 게 상당히 많다고 네.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 박 대통령은 또 그 탄핵 심판의 그 향후 절차와 그 진행 방향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질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정작 그 뇌물죄나 헌재가 직접 소명을 요구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 이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주승용 의원이 당선이 됐죠.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당의 역학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안철수계의 그 김성식 후보와 이제 그 호남 기반의 그 주승용 후보가 이제 그 경선에서 붙지 않았습니까? 예. 이 주승용 의원이 총 35표 가운데 23표. 예. 원래는 이제 이걸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게 또 다 언론에 좀 흘러나왔네요. 그래서. 비밀은 없어요. 요새. 글쎄 말이죠. 네. 23표로도 승리를 했고요. 러닝메이트인 그 정책위 의장에는 역시 그 호남이 지역구인 이 조배숙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이 국민의당은 이제 그 호남 중진이 원내 지도부를 맡게 됐고요. 이제 네. 그 다음 이제 대표가 이제 누가 되느냐 이것도 좀 지켜보기는 해야겠는데 어쨌든 호남당의 색채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이제 그 점쳐지고 있죠. 이 주승용 신임 원내대표 그 당선 직후에 가진 그 기자회견에서 이 친박 친문을 제외한 정치 세력들이 그 대화 테이블에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 그 제대로 된 그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이 요즘 그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지율 하락, 반기문 변수, 또 여기에 그 당내 주도권도 약화되면서 아. 상당히 좀 더 어려워지는 국면을 맞게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우리 있죠. 우리 안철수 의원 새해 바랄 게 많겠네요. 네. 삼재를 좀 겪고 있는데 이 삼재를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느냐가 좀 관건이겠죠. 예. 그리고 새누리당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고서 임명진 목사님을 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네요. 예?
네, 이 재재기원 그 759명 가운데 47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새누리당 그 전국위원회 치고는 사실은 그, 이번에 그 참석 인원이 굉장히 좀, 줄었죠? 적은 셈이죠. 줄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만장일치로 임명진 비대위원장 선출을 예. 추인을 했고요. 임명진 비대위원장, 이 수락연설에서 새누리당이 그 죽어야 보수가 산다. 모든 개혁의 그 시작은 먼저 그 과거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면서 책임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아, 임명준 위원장, 이 기자간담회에서 그 친박 핵심에 대한 그 인적 청산 여부에 대한 그 기자들이 질의에 이 준비하고 있다. 소신이 있으면 나가서 하든지, 혼자 하든지, 당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예. 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박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한 그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면서 이 상징적으로 의원들의 배지를 당에 반납하도록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새누리당 이거는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새 정치권에서 그 개헌론하고 함께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그 대통령 임기 단축 아니겠어요? 2020년 그렇죠. 4월까지만 하자.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반대 입장을 밝혔죠? 네,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예. 했는데요. 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어제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그런 그 대청산이나 이 개혁을 해내자면은 오히려 5년 임기도 짧다 이러면서 그 반대 입장을 좀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그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그 개헌도 있지만 지금 그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이 구시대의 그 적폐 청산 그리고 그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그 건설에 있다면 다음 정부는 절대 그 과도 정부일 수 없다면서 제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임기 단축 문제는 앞으로 그 개헌이 내각제 혹은 뭐 이원 집정부제 이렇게 그 결정됐을 때 그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 벌써 그 개헌의 그 방향과 내용을 그 특정해서 임기 단축을 말한다는 것은 다분히 앞서 나가는 일이고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좀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이 갑자기 치러지는 측면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국민들도 그렇고 후보들도 그렇고 이 준비라는 측면이 검증이라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더군다나 임기단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글쎄요. 문재인 전 대표의 또 이 얘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알겠네요. 네. 박원순 시장 대선 출마 공식 선언 했어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그 서울신문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네. 서울시장직을 유지한 채 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지역 주민과 그 약속이 있고 이 공식적인 그 대선 후보가 된다면 모를까 이 경선 단계에서는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네. 어제 오후 그,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MBN과의 그 인터뷰에서는 이 답보 상태인 그 자신의 그 대선 주자 그 지지율에 대해서 한때 나도 지지율 1위였던 적이 있었다. 대선까지 앞으로 좀 짧지 않은 기간이 남아있는데 예. 그 기간에 여러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네, 물론 그렇죠. 선거라는 건 앞을 볼 네. 수가 없는 거니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 2016년 마지막이네요. 예, 네, 2017년에 뵙죠. 예, 고맙습니다. 네, 신열 교수님도 새해 복 많이 받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유, 진짜 복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2016년 이제 마지막 전날입니다. 그래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연말 특집으로 2016년 정치권을 돌아보고 2017년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자, 정치권에서 아주 능력도 있고, 아, 근데 이건 진짜 아니다. 미남으로 꼽히는 정치인 두 분과 함께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아주 진짜 능력이 아주 출중하신 두 분의 정치인 모셨습니다. 이 김영환 전 의원, 정두환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2016년 마지막 예, 전날인데,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참 빠르긴 빨라요. 그죠? 근데 뭐, 이 사자성어를 한번, 이 사자성어가 제가 약한데, 2016년 두 분이 상징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우선, 예, 뭐. 먼저 말씀하세요. 예.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 예. 저희 당 또 저로서는 절치부심에 절치부심. 네네. 왜냐하면 낙선했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의당 출연해서 성공했고 또 지금 현재 처지가 아주 옹색하니까 네. 앞으로 또 응비해야 되겠고. 아하. 절치부심이요. 절치부심. 알겠습니다. 정전 의원께서. 저는 사필귀정으로 들겠습니다. 사필귀정. 처음에는 시비곡직을 가리지 못하여 그릇되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정리로 돌아간다. 이게 올해 한 해 사필귀정이 맞는 것 같아요. 사필귀정. 그거 아주 의미심장하네요, 진짜. 네. 근데 뭐, 올해 정치권에서 이슈 중에서 기억 남는 이슈들, 뭐, 그거는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네. 김영준 의원이. 네. 물어볼 필요가 없이 뭐, 대통령이 탄핵에.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제일 큰 거, 촛불.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동원 의원께서도 마찬가지. 그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저는 이번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여소야대가 됐는데 정말 새누리당 엽기적인 공천으로 이길 네. 선거를 다 지고 여소야대가 되어버렸죠. 네. 그걸 꼽고 싶습니다. 여소야대.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대통령제에서는 여소야대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대 야소야만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말이에요. 여소야대는 네. 뭐 과거에도 있어 왔지만은 네. 이번 총선에서 이제 제일 괄목할 만하게 또 새로운 것은 삼자필패론. 네. 그러니까 당이 야당이 둘로 갈라지면은 여당이 무조건 어부지를 얻어서 승리한다는 그것이 무너진 거. 네. 이제 국민들이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는 양강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는 생각들이 얼마나 강렬했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소야대는 그냥 새누리당이 자해행위를 해가지고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최순실 게이트에 야당이나 여당, 지금 여당은 새누리당은 확실하죠. 잘 대처했다고 보십니까? 뭐 무슨 여당은 뭐 잘 대처하고 뭐고 없이 그냥 벌을 받으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말할 것이 없다고 보고 야당이 과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고 뭐 그것을 뭐 그 문제를 뭔가 이렇게 포착을 하거나 뭐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예. 언론이 좀 앞장서고 국민들이 밀고 간 그런 사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특히 이제 정돈 의원께서는 이 부분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최순실 게이트로 결국 촛불 민심이 타올랐잖아요. 예. 그 민심은 결국 정치를 개혁하라, 언론도 개혁하고 재벌도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라는 건데 지금 정치권은 그것보다는 대선 와중에 지금 휘말려가지고 촛불민심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거 뭐 대선 진짜 대선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벚꽃이 피면은 대선이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예. 벚꽃이 피기 전에 올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헌재의 그 속전속결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2월 중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4월에 대선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초대 저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 동의하세요? 네, 4월 말 늦어도 5월 초는 되겠죠. 4월 말 5월 초. 네. 5월 그거는 이제 늦어도 네. 빠르면은요. 4월 뭐 26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계산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상 다 설명드리기 뭐하고. 그러니까 그 박한철 소장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한다. 아니요, 퇴임을 퇴임한 다음에. 예. 이정미 대법관이 3월 14일이니까. 헌법재판관이 5월 13일 그만두는데. 예. 그 전에 이제 대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예. 지금 각 당에서 이제 대선 이제 모두로 들어가고 대선 후보들도 지금 나오고 박원순 시장도 뭐 어제 대선 출마하겠다, 경선에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제가 볼 때에는 그러기 위해서 각 당이라는 건 이제 4당 체제가 됐으니까 대선 후보들이 전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돈 의원께서 새누리당에서 지금 나오셨죠, 그죠? 네. 탈당하신 거죠? 네. 개혁보수신당인가요? 그쪽으로 이제 입당을 하신 거죠, 그죠? 아직 뭐 당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입당은 안 했고요. 그렇죠. 예. 아, 맞아요. 당이 아직 안 만들어졌죠. 근데 새누리당하고 개혁보수신당 같은 데에서 대선 후보가 나와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새누리당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새누리당에서 대선 후보를 낸다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는 일이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그리고 나와봤자 뭐 소용도 없는 거고요. 대통령 제하에서 대선 후보 없으면 그게 정당이. 아니,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대선 후보를 낸다는 것이 사실 내라 그러죠. 그렇지만 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그 원내대표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내대표 경선이 주승용 의원이 됐는데, 주승용 의원이 되시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의 영향력이 굉장히 줄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후보의 가능성도 예전보다 상당히 흔들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 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 촉박하고 괄목할 만한 후보를 또 낼 수 있겠나 이거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당이 지금 뭐 도로민주당이라고 할까 도로호남당이라고 할까 이걸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지금 근데 사실 국민의당은 반기문 총장을 모셔오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었나요?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요? 아, 우리는 이제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의 정체성 예. 또 자강불식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반기문 총장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우리 당이 입당하면 당연히 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우리는 이제 자강불식하면서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손학규 전 대표도 아주 중요한 이슈의 인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혁보수신당 쪽에서도 손학규 전 대표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한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문을 다 열어놓고 있어야죠. 뜻을 같이 한다면. 예. 그렇지만 또 어떤 개인의 뭐 패권으로 당이 가서는 또 그게 새누리당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냥 뭐 어떤 큰 덩어리로서 들어가지고 또 한 뭉탱이가 뭐 패권으로서 자리 잡으면 안 되겠죠. 예. 근데 그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개혁신당에 함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반기문 총장 쪽에 이제 일단은 함께 할 생각이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반기문 신당이 뭐 세워진다는 신당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반기문 총장과 함께 한다. 개혁보수 신당으로 갈 확률이 적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이제 곧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뭐 어떻게 반기문 씨가 그 당으로 가겠어요. 뭐 당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 개혁보수 신당으로 오겠죠. 동의하세요? 개혁보수 신당은 이제 대선 후보는 내야겠습니다만 예. 정권을
얻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이 지금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개혁보수신당도 어떻든 이 체제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나오신 분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기문 총장이 거기로 갈 리도 없고 또 거기서 뭔가 후보를 내서 다시 집권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네. 개혁보수신당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보수를 재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야당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다 이렇게 개혁보수신당, 국민의당, 제3시대 뭐 이게 다 합해져가지고 개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게 뭐 좀 쪼개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아니 저 합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는 역시 예. 이제 그 뭐 저희라기보다 국민의당 또 저는 이제 개헌은 개헌대로 또 이제 대선은 대선대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예.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이제 국민의당 후보를 뽑고 예. 또 끝까지 같이 가야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네, 결국 문재인 후보가 이제 후보가 돼서 확실하게 자리가 굳혀지면은 이제 반기문을 이든가 이런 다른 당의 유력 후보들이 이제 혼자 힘만으로 안 될 때는 그런 연대가 모색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혁보수신당이 진짜 제대로 보수신당으로 자리를 잡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 같아요. 제대로. 그렇다면야 뭐 그 당에서 반기문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탄력을 받아서 문재인 씨와 이제 그야말로 1대1 자웅을 겨뤄볼 만한데 당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즌2가 돼버리면 결국 연대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송년 특집으로 정두원, 김용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두 의원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0945로 의견 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두 의원분들과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 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 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때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민들을 위한 정신건강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국민들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의 기본은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마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군사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베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베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전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빠. 응? 겨울왕국 진짜 있어? 에이 없지. 그럼 인하공주는? 있지. 어디에? 63빌딩에. 직접 만나보세요. 다양한 해양생물부터 아름다운 인어공주까지. 여기는 상상 이상의 아쿠아리움. 아쿠아플라넷 63입니다. 연말 분위기도 생기발랄하게 올렸다! 생기발랄 탄산드링크 오로라민씨!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1부에 이어서 지금 스튜디오에는 두 분 정치인 나와 계시죠. 김영환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 김영환 전 의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두 분께 뭐 묻고 싶은 거 있으시면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자, 5879님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정치권은 블랙리스트가 없나? 야, 이분 예리하시네. 정치권은 블랙리스트가 없나요? 두 분 속해 계신 거 아닌가요? 이랬는데요. 일단 있었잖아요. 새누리당. 일단 있었어요? 지난 총선 때 살생부. 네, 살생부. 예.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 의원님. 예전에 뭐 기무사 같은 데서 있었고요. 사찰하고 그런 거요. 야당 탄압할 때 있었고. 예. 이제 패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대개 이제 리스트라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야당에는 이제 친노 뭐 패권 이런 게 있었으니까 거기에 반대하거나 쓴소리하거나 그런 딴지 거는 놈들은 이제 공천에서 배제한다. 이게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있죠. 패권이 있는 곳에는 다 네. 블랙리스트가 있다. 두 분 다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계셨겠네요. 저는 뭐 거의 탑에 들어가 1번 있는 사람. 1번. 저도 뭐 거의 그런 수준이 그렇죠. 없을 수 있어요. 8983님, 개헌의 진짜 목적은 정치인의 목적인가 국민을 위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국민을 위해야 되죠. 근데 정치권을 위하는 걸로 흘러가게 마련이죠. 그게 항상 문제라는 거죠. 지금 저 개헌은 정말 그 중요한 일인데 예. 호떡집에 불난 것 마냥 예. 또 콩밭에가 있지 않습니까? 대권 뭐 이런 거 정권 선거 이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헌은 개헌대로 우리가 좀 차분히 진행해야 되고 또 이번 이제 대선이 조기에 오게 되기 때문에 검증도 없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이번 실패와 불행이 다음 정권에 이어지지 않을까 이것도 우려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예, 말씀하세요. 아니요. 예.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솔직한 얘기로 개헌을 주장하는 세력이든 호언을 주장하는 세력이든 둘 다 다 정치적 목적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땐 두 주장 중에 어떤 게 우리한테 유리한가를 판단하시면 되고 유리하게끔 이용해 먹으면 되는 거지. 사실 정치는 국민들이 이용하라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개헌은 해야 된다는 예. 공감이 있다고 보고요. 국민도 그렇고 정치권도 대체로 그건 있는데 그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관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네. 그걸 꿰뚫어 보시고 개헌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아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6538님이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정두원 의원이 최태민 최순실의 국정농단 실상을 공개했으면 합니다. 예전에 실상 공개하면 난리가 날 거라는 언론 표현도 있었거든요. 사실입니까? 아니, 난리가 났잖아요. 아, 그게 전부예요, 지금? 아니, 이 정도 난리가 났으면 아, 됐지. 아니, 아니요. 뭐 전 혹시 더 숨겨진 게 있나? 아, 수백만이 모여서 이렇게 두 달 동안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으면 난리가 난 거죠. 네. 정두원 의원님은 참 예지력이 있고 예. 또 그런 얘기를 해서 저 흑색 선전 아닌가 또 뭐 근거 없는 폭로 아닌가 생각했는데 상당히 의원이 적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한테 또 더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궁금하니까 아, 더, 더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나올 것도 없고요. 이제 세월호 7시간이 밝혀져야 되겠죠. 그것도 네. 밝혀져야겠죠. 근데 그것이 과거에 그 정전 의원께서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맥락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크게 보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세월호 이 7시간은 그리고 제가 팽목항에 갔을 때 그 쪽지에 이런 게 있어요. 선현아, 나는 그날 전날로 돌아가면 너를 아무데도 보내고 싶지 않아. 이 얘기가 뭐냐면 유족들은 그 시간에 머물러 있거든요. 평생을. 우리가 그 아픔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곱 시간에 대통령이 정부가 좀 어떻게 했으면 뭐가 달라졌을 거라는 그 집착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공감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밝혀져야지 이 모든 그 그러니까 이쁜 영혼들이 하늘에서 고이 잠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그 세월호 일곱 시간은 제가 세월호 일곱 시간을 제일 먼저 주장을 했는데 제가 안산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참. 그 아이들이 그 죽었는지를 모르는 그 한 4시 5시경에 팽목항에 갔습니다. 제일 먼저. 그런데 그 세월호 7시간의 핵심은 그 행정안전청가요? 거기에 대통령이 갔을 때 도착했을 때 대통령이 그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어디에 예, 있느냐, 왜 못 살았느냐, 이게. 뭐 발견했느냐. 이것이야말로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안에서 무슨 일을 뭐 했는지 이런 문제들도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그거 자체로서 이게 그 헌정이 무너지고 국가의 기능이 무너진 거라고 생각하죠. 그 국민이 300명이 다 물속에 그때 이미 다 그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사망했는데 그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국가. 그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대통령. 그게 7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이제 밝혀졌다고 보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르게 됐는가 하는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이분이 그동안 뭐를 했는지 이걸 밝히는 일은 지금 남아 있는 문제지만 그 뭐 새로 밝혀서 뭘 할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거는 밝혀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개헌 얘기 아까 다 말았는데 요거 마저 하죠.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저거 아니겠어요? 그 임기 단축 가능한가?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거부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 단축 얼마든지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원 의원께서? 개헌은 정말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실현 가능성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 어떤 개헌을 하든지 이 권력 구조 개편을 하면은 국회에 이제 권력이 많이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정말 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용납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실현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일단 어렵다는 얘기를 먼저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개헌이 이루어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뭐 근본적인 시각이신데
언제 국회가 신뢰를 회복해서 개헌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근데 그게 사실 신뢰에 있는 국회가 신뢰를 받는 나라도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예. 너무 이상적인 말씀이고 지금 이렇게 불행한 대통령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예. 또 그 대통령의 전행 그러니까 소위 이 그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예. 것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를 바로잡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국회의원 임기 단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대통령 임기도 예. 단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임기가 맞춰지는 시간에 개헌하자.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 임기 단축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떤 형태로든 지혜를 짜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향은 제왕적 대통령을 막기 위한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다 동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시간이 생각보다 금방 가요. 지금 딱 1분씩 제가 드릴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정치권 2017년 정치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혹은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다. 바라는 뉴스 예언 예측 한 분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두원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어쨌든 대선이 이루어질 테고요. 새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정말 국민 대통합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 같은 데서는 연정을 하고 있거든요. 남경필 지사가. 그러니까 연정 같은 걸 통해서 정말 국민 대통합을 이뤄가지고 국민들이 아 이제는 정치에도 기대도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새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소멸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다만 그것이 얼마나 국민을 통합하고 나라의 미래로 갈 수 있는 정권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정권교체를 무조건 오는 것은 아니고 나라를 살리는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뭐 통합 참 중요한데 이게 그 뭐 통합이라는 게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힘들고 뭐 어떤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서 뭐 전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나라도 없으니까요. 경기도에서 실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네. 경기도가 한 마음은 아니죠. 연정을 하고 있는 거지. 글쎄 연정.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좀 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갈등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인데. 저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진짜 많이 복이 받으세요.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복이 그냥 왕창왕창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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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두 분과 김영환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 김영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올 한 해를 정치권을 마무리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